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허울로 감싸진 욕망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전 당신과 통화를 끝낸 다음 당신의 부음을 생각하시오. 이 통화가 마지막이구나. 그런데서 무슨 욕망이 끼어들 수 있겠어요. 오늘의 사랑만이 다시 통화했다는 감사만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뒷날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당신이 새아침을 맞이하는 환희와 감사와 같이 제게는 뻑찬 일이었지요. 지상에서 행복했던 며칠. 지연이 형기론. 1. 잠에서 깨었을 때 온몸을 짓이기던 통증은 사라지고 몸도 가뿐했다. 나는 잠시 눈을 끔뻑거려 보았다. 꿈인가 아니면 죽어서 새 세계에 왔는가. 누운 채로 고개를 움직여 보았다. 하얀 벽이며 언제나 보던 병실 그대로였다. 그런데 병상 침대 모서리에 엎드려 있는 여자 상반신이 눈에 띄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렸고 야윈 모습이 형광등 불빛에 시신처럼 해석했다. 고통에 못 이겨 몸부림치다가 잠시 눈을 붙인 중환자였다. 몇 시쯤 되었을까?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3시 25분.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잠들기 전 고통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보다 심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신음을 토해냈다. 하나님, 제게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거두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아내는 꿈꾸듯이 중을 그렸다. 밤마다 고통에 허덕거리며 발광하던 내 모습을 연상하는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 하얀 햇살이 병실 동창에 비칠 때까지 나는 조마조마했다. 정말 새날부터는 고통이 내게서 떠나갈 것인가. 여보, 정말 괜찮아요? 아내는 잠이 깬 이후부터 10분마다 한 번씩 물어왔다.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누운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는 그 불가사의함에 엄숙해졌다. 여보,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님과 지내야겠소. 나는 아내의 투명한 눈빛을 보며 새벽부터 생각했던 말을 꺼내었다. 고향에서 혼자 집을 지키는 노인은 아들이 중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다. 노인은 이성에서 마지막으로 어미 노릇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며느리 병간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아들에게 메어두고 싶었을 것이다. 또 아들의 처지를 아는 터라 고향에 불러들여 화를 진정시키고 늙은 어미로서 정성을 쏟는다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아들의 병을 돌이켜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졌을 것이다. 정말 아프시지 않을까요? 아내는 아직도 화난 내 표정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되물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유박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도록 내게 아픔을 거두었는지도 몰라. 아내 눈빛이 빛났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 눈에 눈물이 소복이 고여갔다. 그럼 내려가셔서 어린아이처럼 어머님과 함께 지내세요. 눈물이 얼룩진 아내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정말 유박사가 권한대로
하나하나 정리해버리고 싶어. 그러세요. 그러나 죽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고맙소. 나는 우선 그동안 정적으로 내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 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처가집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대. 잘 생각하셨어요. 분노를 가질수록 괴로우니까요. 그러나 아버님과 일은 그냥 두세요. 당신의 그러한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버님께서 혹시 낙담하실지 모르니까요. 아내는 진정해서 내게 거는 기대를 미리부터 꺾지 말라고 덧붙였대. 그룹 회장인 장인이나 산하 각 회사 책임을 맡고 있는 처남 셋 모두가 내가 정치판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믿고 있대. 그래서 사위 몫으로서가 아니라 유망한 정치가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필요한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묵계가 되어 있대.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니 아내가 말리는 것이다. 성의원과 통화해서 아침에 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달라고 부탁해요. 성의원은 신문사 입사 동기면서 함께 신군부에 의해 정치에 입문하여 민정당 창당 멤버로서 정치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이다. 나는 지난번 공천에서 탈락되어 당적을 옮겼으나 그는 이제 삼선 의원이 되었고 총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내가 탈당을 고집할 때도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때를 기다리자고 권고했대. 김 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오늘 중으로 만나 산다고 전하고, 김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지역구에서 나와 경쟁해서 당선된 여당 초선 의원이다. 나는 고교와 대학 후배인 그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저질스러운 싸움을 벌였다. 어제까지도 나는 그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대. 김 의원은 왜요? 아내가 눈을 크게 떴대. 그냥 만나고 싶어서. 아내는 펴지지 않은 얼굴로 전화기로 돌아앉았대. 성 의원은 8시쯤에 들르시겠다고 그러고 김 의원은 고향에 내려갔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통치자와 김 의원에 대한 내 분노가 정리된다면 나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처럼 생각되었다. 성 의원이 들었을 때까지 지금 이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심정을 아내에게 말하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눈을 뜨니 성 의원과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가 긴장하고 내 안색을 살폈다. 참 단잠을 잤어. 나는 기지개를 켜고서 성의원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다. 성의원도 믿기지 않은 표정이다. 성의원, 이거 좀 수고를 해줘야겠어. 다름이 아니고, 나는 그간 통치자를 비난했던 일을 사과하며 앞으로 정치마당에서 떠나겠다고 말했다. 왜 그래? 그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지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심경과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계 은퇴만은 만료했다. 아내가 처가와의 관계까지 청산하겠다는 내 뜻을 말했다. 그제서야 성 의원은 내 본심을 받아들이고 돌아갔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유박사 말이 실감되었다. 편안한 잠이 몰려왔다. 잠에서 깨었을 때 창으로 내다보는 바깥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 성의원을 보내고 나서 정말 잠이 편했다. 괜찮으세요? 아내는 저녁이 무서운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더 몸이 가뿐했다. 정말 세상 욕망을 다 버리도록 내게서 고통은 유보해 줄지도 모른다. 큰 처남을 만나고 싶은데 나보다 2살 미치나 부인보다는 2살 위인 처남은 그룹 후계사로 이미 정해져 있었대.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아내는 비로소 내 마음을 이해했다. 3. 몽롱했던 의식이 차츰 뚜렷해지더니 희부연 공간으로 눈부신 햇살이 한 줄기 세차게 밀려들었대. 동남향 창문을 막아선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서야 고향집 안방에 누워있음을 알았대. 턱에 스치는 비단 이불자라 감속이 부드러웠대. 이 땅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벅찬 감격에 가슴이 떨렸대. 지난밤 잠에 빠지면서 내일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대. 고향에 돌아와 이틀이 지났대. 내 인생 시한인 6개월이 지나 일주일을 넘겼대. 인기척의 노인이 한쪽으로 비꼈으며 우유색 유리 미닫이를 반쯤 열었대. 밝고 투명한 햇살이 창을 마주하고 누워있는 내 턱에까지 밀려왔대. 눈이 부셔도 손으로 가리지 않았대. 미세한 향기가 코끝을 살짝 스치면서 지나갔다. 오른편 모서리에 놓여있는 문갑이 남분에서 풍기는 향기였다. 연초록의 꽃대가 쑥 뻗은 그 아슬아슬한 가장자리 끝에 꽃 세 송이가 서로 엇갈리게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있다. 불면 떨어질 듯한 그 화관에서 아지랑이 같은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쾌유를 빕니다. 나연희. 연분홍 비단 리본에 휘어진 붓글씨가 선명하다. 나연희. 아직도 단발머리 소녀로만 기억에 남아있다. 대학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죽은 친구의 누이이다. 만난 지가 십수년이 넘는다. 두 번 선거를 치를 기간에도 그녀는 직접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제는 쉰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그녀 모습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어제 오후 인편에 남분만 보내왔는데 그 난양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시 그 숨결 같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울타리에 서 있는 감나무 어린 순들과 마당을 덮고 있는 마른 잔디까지 옴지락거리는 것 같았다.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서로 아우성치고 몸을 비틀고 있다.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80 노인 얼굴에서 마흔 전후의 그 여유 있는 어머니를 문득 느꼈다. 얘야, 내가 꼭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 누워있는 것 같구나. 저도 그래요.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나 이렇게. 나는 말을 다 맺지 못했다. 어머니 놀라는 눈길 때문이었다. 띠리리딩. 서울 어미다. 전화 받을 수 있겠니? 어머니가 송수화기를 들고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저예요. 아내 목소리에는 울음이 잔뜩 끼어 음절이 흐트러졌다. 오늘 다시 당신 전화를 받게 되는구려. 날씨가 너무 맑아 누워있어도 푸른 하늘이 눈 가득히 들어와요. 기분이 상쾌하고 통증은 전혀 없고 아마 천국에 온 듯해요. 난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행복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어. 현재의 나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루를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곳 걱정일랑 마시고 어머님과 편히 지내세요. 선이는 신학기라 일찍 학교에 갔고요. 경철이도 이제는 고3이라 5시에 일어나 새벽부터 공부를 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졌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다가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울어요?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는 내 절망적인 상태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양이다. 통화를 엿듣던 어머니가 중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마루에서 달이는 탕약 냄새가 흘려 들어왔다. 내려온 날부터 제주에서 구해왔다는 굼벵이를 고아 만든 탕약을 마시고 있다. 병에 특효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머니 정성 때문에 먹기에 즐거웠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한참이나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물기스민 아내 목소리가 꼬막에 고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내민 탕약 그릇을 말끔히 비우고는 산책 준비를 했다. 식전에 탕약을 들고서 한 20여 분 거리를 걷기로 어제부터 작정했다. 아침 공기가 좀 차지 않겠니? 밖으로 나가는 나를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혼자 산책 나간다는 일이 대견스러운 모양이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인사하고는 대문을 나갔다. 어제는 한 20여 분 집 주위만 어정거리다가 들어왔다. 오늘은 마음을 크게 먹고 마을 향사까지 다녀오기로 작정했다. 다소 높직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향사마당에 서면 온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사랑방처럼 생각해 자주 모이곤 했다. 넓은 마당과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에는 여름 내내 상기판이 벌어졌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발자국이 박혀있는 마을 길이 성겨웠다. 비록 콘크리트 길이나 발자국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향사는 많이 변해 있었다. 조선식 기와집이었던 옛 건물은 흐려졌고 마당까지 차지해서 창고 건물과 기역자형으로 마을회관이 앉아있었다. 이미 3년 전에 향사 개축공사를 했다. 나도 얼마를 희사했던 일이 생각났다. 병상에서 내 의식은 온통 과거로만 향해 있었던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했지. 과거를 생각하면 추하고 부끄러운 일도 아름다워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욕심이 끼어들기에 행복을 말해도 고통스러워진다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 마을 전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분교상으로 격하된 국민학교, 어릴 때 놀던 물레방앗간, 마을 앞 시내, 그곳들을 다녀오고 싶다. 그러노라면 언젠가는 뒷산 아버지 묘소까지도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욕심임을 알고는 주춤했다. 그냥 그때그때 걸을 수 있는 데까지만 걷는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 이따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자 굳어져가는 간이 생기를 얻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그런 기대도 욕심이다. 이대로가 좋다.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집들과 밟고 있는 땅이 모두 아름답고 경이롭기만 했다. 4. 자동차 엔진 소리가 바다 소리처럼 들려왔다. 점심을 든 후에 잠깐 잠이 들었던가. 일어나 퇴마루로 나앉았다. 이미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져 마당에는 그늘이 많이 들어앉아 있었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마당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마당에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겠지. 순간 가슴이 잔잔히 떨려왔다. 그러나 내일이면 어둠이 누워있던 자리에 찬란한 햇살이 들어앉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당을 향해 벽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누웠다. 잘 가꾸어 놓은 마당이 눈안에 가득 찼다. 어머니는 혼자 이 너른 집에 살면서 틈만 나면 집 주변을 손보았다. 마당도 온통 잔디밭으로 만들었다. 잡풀이 한 톨도 없는 마른 잔디밭은 언제나 정결했다. 외로운 세월을 집 울 안에서 지낸 노인의 마음이 그 잔디 위에 풀풀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대문 밖이 어수선해지자 어머니가 나갔는데 인사를 주고받는 굵직한 사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새 부의장님이 오셨다. 또 의회 부의장인 최동석이가 들어왔다. 서울에 갔다가 병원에 들렀는데 퇴원했다더군. 난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는데 아주머니와 통화를 했어야 수수께끼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는 내 손을 덥석 잡더니 한동안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나는 그냥 반가워서 소리 없이 웃기만 했다. 그가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한 번도 밝은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어쩐 일이고? 그는 돌돌 말아재고 온 손때 묻은 신문을 내밀었다. 원병규 전 의원 YS에게 사죄한 사연은? 나는 피식 웃으며 신문을 그에게 밀치고는 사실대로 말했다. 죽일 놈들. 그는 부하를 터뜨리고는 한동안 마당으로 눈길을 던졌다. 틀림없이 완쾌될 것이니 힘내라.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표정은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다. 나연이를 만나나? 나는 그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지기를 바라며 남분을 턱으로 가리켰다. 나 선생이 다녀갔어? 아니, 저것만 보내왔어. 이상한 여자지. 지난 선거 때도 한 번도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뒤에서는 애 많이 썼는데. 나도 선거 때 일을 알고 있다. 그러고 보니 친구들 중에 나석주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군. 동석은 고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었다. 연희 오빠인 석주와 최동석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은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석주가 대학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먼저 갔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모교의 자리를 잡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나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서로 멀어져 갔다. 그녀는 몇 번 선을 보았으나 결혼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해 추석 때 고향에 들렀다가 그녀를 만났다. 내가 결혼하고 한 서너 해 지난 후였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내가 물었던가. 오빠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겠네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가 제 오빠와 같은 남자를 찾다가 결국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혼자 일에만 마음 쓰며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연희는 한때 자네를 좋아했어. 동석이 불쑥 말했다. 이 사람 농담도. 그렇게 지나쳐 버리려다가 문득 언젠가 그녀의 말 중에서 그 오빠라는 사람이 혹시 나를 지칭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다. 자네는 고교 때부터 정치의 야망을 가졌지. 자네가 학생위원장, 석주가 부위원장, 내가. 그는 훈련부장 겸 대대장을 맡았다. 모두 내가 추천해서 소위 조각을 했던 것이다. 4.19 때 일 기억나나? 교장 사퇴를 주장하는 자네 앞에서 쩔쩔매던 김교장 모습이 아직도 서운하네. 자유당 말기에 그 교장이 너무 설쳤어. 그런데 자네와는 악연이지. 그가 의원과 오촌 지간이니 말이야. 4.19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언제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사과드려야 하겠는데. 나는 내일이라도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 자네는 6.3 사태도 앞장섰지. 자네 영향으로 나도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제 자신을 낮추어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늘 내 뒤를 따라다니며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었다. 재력도 갖고 있어
지방정치마당에 크게 활동하고 있다. 정치 부침은 무상한 거야. 고향에 돌아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몸이 좋아진 것을 보면 자네 병은 순전히 마음 병이야. 앞으로 정치마당에서 크게 일할 텐데 미리 정치 쓴맛 좀 보라고 그렇게 된 거야. 그는 서울병원에서도 이런 말로 나를 위로했다.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다. 나는 동석의 말을 들으며 내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욕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모두 타인의 것처럼 담담하게 대할 수 있다.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 출입할 때 12.12 사태가 일어났고 신군부에서 나를 점식었을 때 쉽게 그들과 손잡고 전국구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내가 민정당 지역구 위원장이 돼서 동석을 사무국장으로 끌어내었다. 자네는 나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면목 없네. 그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내가 포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 물려줘야 하는데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자네에게 신세만 졌는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게. 나는 준비해둔 탈단계가 든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급히 봉투에 든 것을 꺼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것을 결심했어. 아까 주간지 기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줘. 왜 그래? 병이란 별것이 아니야. 힘내. 그는 내가 병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줄로 알았다. 내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다시 오겠네. 동석은 우울한 얼굴로 일어났다. 나는 그를 도로 앉히고 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시 오겠어. 혹 내가 못 와도 다른 친구들이 찾아올 거야. 그는 오래도록 내 손을 잡고 서 있다가 돌아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일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스쳐갔다. 그래, 잘 가라. 나는 마당까지 따라 나갔다. 그가 천천히 지나간 뒤로 어둑한 공간이 곧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대문 소리가 나고 이어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적막이 몰려들었다. 오, 나는 국민학교 근처까지 걸어갔다. 숨이 찼다. 교문에 못 미쳐 버섯 정류장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아이들이 제잘 그리며 한가하게 걸어갔다. 예전에는 지각을 할까봐 또는 조금이라도 일찍 등교하려고 교문이 가까워오면 반 다름질을 쳤다. 6학년 담임은 언제나 학생들보다 30분쯤 일찍 출근해서 자습 내용을 판서에 놓고 기다렸다. 좌석은 일찍 오는 차례대로 앉혔다. 학생들은 앞자리에 앉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담임은 학교가 반 후에도 진학할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 지도를 했다. 그렇게 공부시킨 결과 겨우 58명 졸업생 가운데 도청 소재지 유명 중학교에 8이나 합격했다. 그 중에 넷은 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 신화적인 사건은 오래도록 마을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먼저 죽은 나석조와 나를 제외하고는 경실련 지역 책임자로 일하는 이성철 교수나 유신시대 독재와 맞싸워 정치 목사라 낙인 찍힌 조인에는 지금도 그때의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 그때 담임은 사범학교를 나와 3년차 되는 폐기찬 교사였는데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 훈아가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나는 그 말을 일생 좌우명으로 삼았다. 나는 대한민국 어느 사람들보다 앞선 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성공해서 50살쯤 되었을 때 고향 국민학교 교정에서 후배들에게 외칠 것이다. 소년들이여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런 소망은 이루어졌다.
첫번 지역구로 나왔을 때 나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표를 구걸했다. 결과 이 고향마을 표를 90%나 휩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희원보다 겨우 2%쯤 앞섰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그 담임선생님 말처럼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왔다.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미래는 찬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꿈은 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망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이 한가롭게 교문으로 들어서는 아이들 등에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일어나 운동장을 기웃거려 보았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모양이다. 나는 그제서야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운동장에서부터 까만 세단이 미끄러져 나오다가 내 앞에 멎었다. 아니, 원희언니 어쩐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집으로 가려는 참인데. 민태민 사장이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얼싸안듯 했다. 낮에 자네와 산책이나 하려고 이 교수와 약속했는데. 그는 지방사업가로 꽤 돈을 모은 국민학교 동창이다. 시내 건설 자재상과 시멘트 대리점을 경영하며 돈을 모으더니 이제는 토근업과 호텔,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손대고 있단다.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성공한 친구였다. 어제 부회장 전화를 받았지. 원희연 건강이 아주 좋았었다니 반갑다. 그는 제 일처럼 즐거워했다. 오늘 이 교수가 강의가 없는 날이래. 그래서 머리나 식힐 겸 원희연과 함께 드라이브 하자고 약속했지. 마침 목요일에 좀 용건이 있어서 들렸는데 참 잘 되었군. 이대로 시내로 나갈까? 나는 그를 만난 것이 즐거워 고개를 끄덕였다. 원희연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네. 하여튼 몸만 어서 회복하게. 그는 한 손으로 내 손목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뭘, 오히려 내가 늘 신세만 졌지. 그는 선거 때마다 제 돈을 써가면서 뛰어주었다. 그런 말 마라. 그의 눈길에 진실이 가득 스며있다. 그는 농업학교를 나와 집안일을 돕다가 장사를 늦게 시작했다. 70년대 말 이 근방에서 공업단지가 들었으면서 땅값이 오르자 대담하게 농토를 팔았다. 어느 날 그는 신문사로 나를 찾아와 장사를 하겠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처남을 소개해 주었다. 그 인연으로 장인네 그룹에서 새로 인수한 시멘트 회사 대리점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해서 줄곧 장인네 그룹과 인연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자네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 성공했지. 내게 부담 가질 거 없어. 내가 오히려 민 사장에게 진 빚이 많지. 이제는 갚을 길도 없게 되었으니. 그런 말 말게. 나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생각했다.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곧 이 교수가 올 걸세. 그 친구도 요즘 바빠. 우리 동창들 시골에서 자랐지만 동네에서는 다 알아준다. 수는 많지 않지만 각 방면에 다 포진해 있으니 그 힘 무시 못해. 그는 가슴을 펴며 말하더니 큰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작년에 지었어. 원희연은 바빠서 처음이지? 그는 철제 대문 앞에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앞장서서 들어갔다. 저택은 꽤 크고 규모도 갖추어져 있었다. 서울 처남네 집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언젠가 원희연 소개로 회장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저택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는 정원을 휘휘 둘러보며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작은 물레방아와 연못의 비단잉어, 기암괴석과 인공폭포,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감나가는 수석들. 아마 그때부터 이 친구는
돈을 벌면 그만한 저택을 가져보리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 이 집을 지으면서도 그 집을 생각했겠지? 저택만이 아니라 사업도 언젠가는 장인네 대원그룹에 견줄만하게 읽어보겠다고 꿈을 가졌겠지? 성공했군. 사업 욕심은 좋은 거야. 사회에 그만큼 기여하게 되니까. 나는 중국산 용성차를 마시며 그를 축겨주었다. 원의원도 정치의 환멸을 느꼈으면 사업을 해봐. 머리가 뛰어나고 식견도 넓으니까 틀림없이 성공할걸? 지난 선거에 패배한 후에 장인으로부터 여러 번 들은 말이다. 나는 소리 없이 웃기만 했다. 이제는 내게 다 무의미한 말이다. 그러나 그 권유는 즐겁고 고맙다. 차를 한 잔씩 마셨을 때 이 교수가 나타났다. 그는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동창이다. 가장 친하면서 항상 경쟁 상대사였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내 야윈 얼굴을 보며 울먹였다. 그놈의 정치판이 자네를 이시경으로 만들었군. 그는 민사장이 모는 차에 타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때 자네는 길을 잘못했겠소. 나는 한우물을 파는 공으로 공부를 좀 했지만 자네는 원래 영리하고 치밀하며 번쩍번쩍 튀는 데도 있었고 하니 만약 학문을 했다면 대석학이 되었을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에 대한 내 배신이 기억났다. 우리 둘은 대학 졸업 후에 함께 대학원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 둘 다 합격했다. 그런데 나는 몰래 다시 신문사 입사 시험을 보았다. 결국 대학원을 포기하고 신문 기자를 택했는데 그 후부터 그는 이따금 내 정치적인 야망이 학문의 열정을 막아버렸다고 아쉬워했다. 난 자네처럼 원칙주의자가 아니야. 그래서 시험을 두 곳이나 보았지. 아마 학문을 했어도 자네같이 성실하지는 못했을 거야. 세속주의에 쫓아가며 정치 교수쯤 되었겠지? 나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야, 난 그 반대로 생각해. 자네는 지구력도 있고 한편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모교 교수가 되었을 거야. 교수들에게 신임을 얻은 것은 자네 쪽이 더했으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신문사로 들어간다니까 취직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퍽 아쉬워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우리들이 옛날 이야기 속에 묻혀 있는데 민사장은 호숫가로 난 포장도로를 거쳐 장어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 장어가 유명하다네. 서울에서 온 손님들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대접해도 돌아간 다음에 인사 한마디 없는데 말이야. 여기 와서 대접하면 뒷날 틀림없이 그 부인에게서 인사 전화를 받는다고. 우리 집 양반 내려가셨을 때 대접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일세. 오랜만에 장어덕으로 남편 힘을 확인했단 말이지. 이 교수가 토를 달며 길길거렸다. 그렇게 유명한 장어구이도 별 맛이 없었다. 겨우 두 점을 먹었다. 죽도 반 공기쯤 치웠다. 돌아오며 우리는 다시 옛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교수는 썩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정의로운 경제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젠가 우리가 정의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했었지? 그는 추억처럼 그 옛일을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런 꿈을 갖고 나는 대학생활을 열심으로 했다. 사회운동 단체에서 일도 했고 교회 대학부에 참여 신앙체험도 가져보았다. 김용기 장로의 농군학교에 들어가 근검전략 훈련도 받았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훈련을 통해 뭔가 더 얻으려고만 했다. 그런 기회가 내 도덕적인 욕망을 자극하기만 했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진 못했던 모양이다. 몸에 좋다는 장어를 먹기 위해 만난 우리는 예상외로 옛날에 가졌던 욕망의 정체를 더듬게 되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도 타인의 것으로 내다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다음에 만나자. 이 교수는 시내에서 먼저 내렸다. 그래, 잘 가라. 나는 이미 반백이 되어버린 그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펄펄 날리는 것을 보며 새하얗게 세워버린 그의 또 다른 욕망을 보았다. 참, 조목 사는 잘 있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차가 내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민 사장에게 어렵게 부탁했다. 6. 조목사 요새 형편 어때? 차가 다시 시내 쪽으로 방향을 잡자 내가 물었다. 여전해. 민 사장 대답은 시큰둥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조인의 목사하면 반정부 목사의 대표적인 인사였다. 불가사의한 인물이야. 아니, 그 학벌, 그 학식을 가지고 왜 좋은 직장 내버리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건 그렇다 치고 목사가 되었으면 남들처럼 큰 교회에서 신자들 추앙받으며 목회할 일이지. 왜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그의 사정이 풀리지 않은 것을 알았다. 상대를 나와 한국 제1의 그룹에서 근무하던 그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사표를 냈다고 통고했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어. 신앙의 힘을 갖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방도가 없어. 그는 나와 함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대학생 때는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여러 집회도 따라다녔다. 나는 그를 만류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 후 그의 목사 안수식 때 만났다. 그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영등포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해 전도사로 단독 목회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만나고서 나는 그의 형편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네들 모습은 서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빛났고 목소리는 우렁우렁했다. 그는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내 손을 잡고 힘있게 흔들며 고맙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나. 어때? 신문기사 할 만해? 그는 마치 동생을 대하듯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반년쯤 뒤에 그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설교 중에 유신의 불법성을 말했다는 혐의였다. 그 이후로부터 조인혜의 기사는 종종 났다. 그러나 신문에 나가지 않은 기사도 많았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는 2년 옥살이를 하고 나와 목회를 하지 못하고 기독교 단체 실무일을 맡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 일로 지쳐있을 때였다.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으로 그를 찾아갔다. 싸움은 잘 되냐? 하긴 자넨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걱정 없겠지? 그는 위로인지 야유인지 모를 말을 한마디 했다. 나도 신학이나 할까? 자네 말대로 기자로서는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 신학?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야? 물론 자네는 괜찮을 거야. 처가 회사 감사 자리나 하나 얻고 교회 맡아서 목회하면 괜찮을 거야. 그는 야유하듯 대꾸했다. 나는 그러한 그의 태도가 몹시 섭섭했다. 그러나 곧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은 꽤나 추웠다. 식당을 찾아가는 길에 나는 펄럭이는 그의 밥알이 자락을 보았다. 그것은 10여 년 전 그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던 해에 나와 같이 가서 사입은 것이었다. 자네는 우선 세상을 제대로 보는 훈련부터 해야겠어.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거의 엉터리지.
목사라면 흔히 사람들은 한경식이나 강원용, 강신명 같은 화려한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루 두 끼 먹으면서 이런 혹한에 연탄 한 장 없이 냉방에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말이야, 어디에서 돈 얻으다가 목회하면 안 되지. 옛날에 우리 구원물자 타먹던 그 신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말을 더 꺼내지 못했다. 그는 아마 내가 하려는 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실은 나도 그에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사장면 한 그릇씩을 비우고 헤어졌다. 점심값은 그가 냈다. 조 목사 고집이 왜 그래? 장로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 목사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거 아니야. 설교를 못해 학식이 모자라 명성이 없어. 그런데도 교인들이 모여들지 않아. 모인 사람들에게 복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밤낮 욕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 그렇다고 헌금 거두드리는 요령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헌금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야. 헌금한 것은 하나님만 알아야지 목사인 자기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누가 귀한 돈을 교회에 바치겠어? 그러니까 역사가 오랜 교회지만 신도수는 그냥 그대로야. 장로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민사장의 말을 들으며 변하지 않은 조목사 모습이 떠올랐다.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는 예전 그대로였다. 목사님은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검은 쓰레기 봉지를 치우던 사찰은 나를 알아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목사관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찰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낮은 슬레이트 집을 가리켰다. 사모님은 안 계신가요? 교인 중에 입원한 분이 계셔서 간병하러 가셨습니다. 나는 조목사 자녀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큰딸은 지난해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했고 둘째는 올봄에 군 입대했다고 민사장이 거들었대. 30분 넘게 기다렸어야 조목사가 교회당에서 나왔대. 그는 나를 보더니 목이 메었대. 어쩐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려던 참이었어. 그는 내가 찾아온 일이 꿈 같다고 말했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난 가봐야겠네. 이따가 5시쯤에 올게. 민사장이 자리를 피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야, 원병규, 내가 나를 두 번 찾아왔구나. 그때 기독교 회관에서 만났을 때는 미안했어. 보내고 나니 후회되더라. 얼마나 가깝으면 나를 찾아왔겠니. 그런데 나는 내 생각만 앞세웠으니까. 그 후부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지. 아마 그런 깨달음을 내가 하도록 주님께서 그때 자네를 내게 보내셨는가 봐. 그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러고 보니 오히려 내가 부끄러웠다. 신학을 하겠다는 내 안이한 발상이 그에게 얼마나 가당찮게 보였을까. 실은 나 그때 신학을 하겠다는 말이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기 것이 없어. 신학 공부가 막다른 골목에서 뛰쳐나오는 방편 정도로만 생각했고 성결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까지도 치졸한 욕망이었거나 아니면 사치스런 도피 정도로 생각했음을 요즘에야 깨닫게 되었어. 그래? 내 손목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가해지면서 그의 눈길이 이글이글 타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뭔가 이 친구 앞에 털어놓을 말들이 목구멍 가득 채워졌다. 선으로 위장된 도덕적 욕망이 그 당시 아니 지금도 내 의식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것을 느꼈어. 이렇게 내가 자네 앞에 고백하는 그 일까지도 난 죽음을 앞에 두고 좀 더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뭔가 내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케 회복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불순한 욕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해해줘.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막혔다. 그래, 그것이 인간의 욕망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람이 그것을 버릴 수 있겠어? 너무 완벽하려는 것도 자기 약점을 모두 털어놓고 그 개선을 바라는 것까지도 일종의 오만이지.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정결하다 하더라도 역시 욕망의 한계 안에서만 사유하고 언어화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불완전하게 마련이야.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인간의 욕망에 갇혀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사해주시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완전에 이르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욕심이지만 그래도 신은 그 욕심까지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래, 난 행복해. 다시 사는 느낌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오래오래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달라붙게 돼. 그러다 보면 하루를 다시 만나는 지금의 그 충만한 행복이 달아나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감사만을 생각해. 그의 미소 띈 얼굴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내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는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5시에 민사장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조목사와 악수를 나누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바래어진 그의 머리칼이 지는 햇살에 유난히 윤기나는 것을 보았다. 7. 나는 좌측 방그릇으로 저녁을 마치고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목사와 갈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그녀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녀는 내 전화를 받더니 놀라서인지 말이 헷갈렸다. 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솔었다. 연희, 나를 보내줘서 고마워. 그 난양을 맡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거든. 그녀는 내 병세를 묻더니 어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해요. 울음기가 끼어들어서인지 뒤덤설이 비틀거렸다. 그래, 난 요새 아주 기분이 좋아. 새로 태어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도 친구들을 만나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연희 소식도 들었는데 연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결혼해. 이상적인 사내를 찾겠다는 생각은 무서운 욕심이거든. 그것은 오빠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실제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연희 스스로가 어떤 사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즐겁게 매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한참 동안 뭐라고 얘기하는데 문득 저편에서 건너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알았어요. 저도 결혼하려고 노력할 테니 그러면 오빠는 죽지 말아야 해요. 네? 오빠는?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서 들었던 그 오빠라는 호칭이 생각났다. 순간 가슴이 서늘했다. 그래, 난 다시 태어났으니 오래오래 살 거야. 그리고 더 뭐라고 얘기하다가 통화를 끝냈다.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 이마에 땀이 끈적거렸다. 자리에 누우니 더욱 가슴이 넓어지며 편안했다. 그녀와 통화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잠이 눈꺼풀 언저리에서 맴을돌기 시작했다. 요즘엔 자리에 누우면 쉽게 잠이 왔다. 한참 자고 일어나서 서울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깨고 나니 집안이 조용했다. 걷는 방에서 어머니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았다. 11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늦었더라도 서울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구려. 흔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나를 바꾸어 주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걸지. 그런다고 전화만 기다리면서 애태우지 말고. 나는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는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에요. 전 당신과 통화를 끝내는 순간 다시 당신 전화를 받는다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가 어머님 전화를 받고 당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노라니 당신을 새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하였다. 방법? 그래요. 당신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전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처음엔 당신과의 통화가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한편 여전히 안타깝고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차차 마음을 달리 먹었지요. 전화로 당신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전하는 동안 아무런 욕망도 거기에 끼워넣지 않아 보았어요. 당신을 보고 싶었다는 생각까지도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혹 두려움이나 실망도 대화에 대한 책임까지도 오직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소중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그 즐거움만이 있어요. 25년 가까이 당신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당신과 만날 때에는 항상 무거운 것들이 끼어들었어요. 연애 시절에는 감성이 앞선 사랑이라는 것이 결혼 후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갖가지 번잡한 생각과 일들이 늘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훼손시켜 버렸지 않았던가요?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허울로 감싸진 욕망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전 당신과 통화를 끝낸 다음 당신의 부음을 생각하지요. 이 통화가 마지막이구나. 그런 데서 무슨 욕망이 끼어들 수 있겠어요. 오늘의 사랑만이 다시 통화했다는 감사만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뒷날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당신이 새아침을 맞이하는 환희와 감사와 같이 제게는 벅찬 일이었지요. 아내는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비밀처럼 말하면서도 격정으로 말이 흐트러지지 않았대. 제가 부고를 기다린다니 섭섭하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순진스럽게 투명했대. 아니, 언젠가는 부음이 전해지겠지. 그러나 설령 그 소식을 받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칠을 살았으니까. 알았어요.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요. 지금 통화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요. 내일 우리가 서로 통화를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예, 안녕히. 아내의 맑은 목소리가 끊어졌다. 통화를 끝내자 곧 잠자리에 들었다. 탁상식의 바늘이 막 사성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편안한 졸음이 몰려들었다. 고향에 내려와서 만났던 얼굴들이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다가 가물가물 정신이 흐려졌다. 뒷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동편에서 떴다. 원병규는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 부인은 아침 8시 15분에 남편의 부고를 받았다. 그러나 약속대로 울지 않았다. 며칠이라도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다.